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의 첫 뉴스는 아주 강한 녀석으로 터졌습니다. 바로 어제 CPU 관련 소식보다는 이 그래픽카드 관련 정보로 친숙한 비디오카즈에서 러시아 소매업체 이 카탈로그 사이트에 등재된 라이젠 3000 시리즈의 데스크탑 버전 마티스 관련 뉴스가 터져나왔습니다. 뭐 곧 CES가 코앞인 상황에서 예상 못한 타이밍에 너무 덩치가 큰 뉴스가 막 터져 나오니까요, 이게 마지막 약발로 루머 우려먹기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 뉴스의 여파가 크긴 컸던 것 같습니다. 주요 웹진에서 모두 이 내용을 다루기 시작했고 루머라는 베이스를 깔고 보는 시각은 뭐 동일하지만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만약 이게 사실일 경우 2019년 프로세서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역대급인 만큼 결국 해외도 행복 회로가 타들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저도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등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이 유출권이 꽤나 무거운 이유는요, 이런 곳에 등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뭐 그 정도에서는 뭐 출시될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의혹만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 유출에는 저 라이젠 CPU들의 등재된 스펙 사양이 바로 문제입니다.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아드로이드 TV 관련한 라이젠 3000 루머에서 유출된 솔직히 보면서 믿기 힘든 스펙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이 정도면 팀킬 각이다, 정말 저렇게 출시된다면 이건 프로세서 시장을 뒤집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오피셜이 나오기 전까지는 루머라는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의 결론을 기다리는 입장이었죠. 그 당시 유출된 스펙은 거의 대부분 상상도 못했던 스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카탈로그에 등재된 모델들의 스펙 사양이 당시 아드로이드 TV에서 유출되었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마티스라는 코드명으로 불리는 라이젠 3000 시리즈는 일반 소비자용의 대탑 버전입니다. 젠2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TSMC의 7나노 공정을 통해서 제조가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그 라이젠입니다. 이번에 등재된 제품 정보를 참고로 해서 다시 한번 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라이젠 9 시리즈 3800X의 경우는 16코어 32스레드의 베이스 클럭 3.9GHz, 부스트 클럭 4.7GHz입니다. TDP가 이전 8코어 제품의 95W보다는 조금 높은 125W지만 코어 수는 2배, 그리고 코어 클럭이 높은 것을 감안해 볼 때 일정 부분 뭐 수긍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7나노 공정이기 때문에 발열 제어에 유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 높아진 전력량으로 인해서 발열에 대한 결과는 솔직히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이젠 7 시리즈입니다. 3700X와 3700이 있습니다. 3700X는 2700X의 8코어 16스레드보다 높은 12코어 24스레드, 베이스 클럭은 4.2GHz, 부스터 클럭은 5GHz입니다. 105W의 TDP 값을 가집니다. 3700은 3700X와 똑같은 12코어 24스레드인데 베이스 클럭이 3.8GHz, 부스터 클럭이 4.6GHz입니다. 조금 낮죠. 3700X와의 클럭 스피드에서 차이가 있고요, 95W의 TDP 값을 가집니다. 라이젠 5 시리즈입니다. 3600X와 3600이 있습니다. 3600X는 8코어 16스레드, 베이스 클럭 4GHz, 부스터 클럭 4.8GHz, 95W의 TDP 값을 가집니다. 3600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8코어 16스레드는 동일하고요, 베이스 클럭 3.6GHz, 부스터 클럭은 4.4GHz, 65W의 TDP 값을 가집니다. 라이젠 3 시리즈 3300X와 3300이 있습니다. 3300X는 6코어 12스레드, 베이스 클럭 3.5GHz, 부스터 클럭 4.3GHz, 65W의 TDP 값을 가집니다. 3300은 6코어 12스레드, 베이스 클럭이 3.2GHz, 부스터 클럭 4GHz, 50W의 TDP 값을 가집니다. 50W. 자, 여기서 빠진 제품이 있는데 바로 3850X입니다. 이전에 나온 루머 중 3850X는 출시 다른 라인업에 비해선 늦어질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루머로요. 그런데 이번 이 카탈로그에서도 3850X는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이 뜨겁게 달궈진 소서의 뚜껑을 열게 됩니다. 그 내용물이 무엇일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라이젠 3000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2019년에 우리는 이 프로세서 시장의 대격변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제 디스코드 채널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IT와 테크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소통을 좋아하신다면 오셔서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아디오스.